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인셉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1044회차 로또 차관요리사 함께 동행 총정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30게임을 영상 작업을 업로드 했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약속했듯이 자동 반자동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올린 조합 칠판에 꿈의 호수, 예비수 1수, 현실의 호수, 예비수 1수, 12수로서 조합한 칠판을 보시고, 오늘 지난번에 30게임과 오늘 20게임을 토탈해서 같이 공유를 갖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여러분.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롯이 직진으로서 농역 가기가 참 멀고도 험한 길이라고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 44회차는 꼭 대망으로서 상박, 대박, 완박, 완승할 수 있도록 또 16강, 월드컵 16강 꼭 진출할수록 기원해보죠. 아마 추첨 날이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044회차에 제가 올린 칠판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칠판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1043에서 당첨 번호가 3번, 5번, 12번, 22번, 26번, 31번, 보너스 19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는 너무 아깝고, 좀두 수는 제가 찾아내었지만은, 여러 수가 근접하게 아주 가깝게 갔기 때문에, 이번 1044회차에도 한번 기대감을 한번 듬뿍 쏟아봅니다. 꿈의 호수에서는 8번, 14, 18, 4번, 30번, 예비수 1수 37번으로 갔고, 현실의 호수에서는 1번, 10번, 20번, 40번, 44번, 33번으로 갔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없이 고마 직진으로 농협 입성하십시다. 꼭 이번에는 아마 대박의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구매한 복권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여러분. 항상 초지일간이라는 좋은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로또 방송을 첫 번에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그 마음과 같이 1044회 방송까지 항상 좌회전 우회전 없이 초지일관으로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반자동, 자동부터 한번 공유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1044회 자동입니다. 자동으로서는 제가 길을 모아서 좋은 번호를 제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11번, 20번, 29번, 36번, 38번, 39번, 3839가 또 들어붙었네요. 아, 참 힘듭니다. 자, 여기서는 38번이 또 바로 밑으로 내려왔네요. 3, 4, 2, 5, 3, 3, 3, 8, 4, 1, 1, 9, 11, 13, 17, 20. 자, 여기에서 보면은 20번이 한개또 출현을 시켜줬고, 1번이 또 칠판에 있는 숫자하고 동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D번에는 7번 16 24 28 29 45. 자, D번에는 겹치진 번호가 없는 것 같네요. E번에는 14 17 29 31 36 39. 자, 이게도 E번에도 자동에서 칠판 번호하고 겹치진 번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면은 반자동 5게임을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자, 반자동 5게임은 2번, 25번, 26번, 31, 3344. 아, 이 번호도 완전히 쫙 치다 보니까 머리가 띵한 그런 번호인 것 같습니다. 2516. 2번에서 완전히 한 20번을 건너뛰어가지고 25번, 26번이 달아붙어 붙네요. 자, B번에는 7번, 12, 13, 3338, 12, 13도 또 붙고. 3번 11 17 2 37 45 3번 11 12 19 33 34또 뒤에도 또한개 붙었네요. 자, 이번에는 3336이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043하고. 자, 반자동도 상당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수동 두 게임 또세 번째 네 번째 제가 공유는 위에 포지션을 수동 두 게임 AB를 똑같은 번호로 해가지고 같이 밀었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수동 AB는 수동을 칠판에 있는 번호와 무관하게 1번, 10번, 13번,
243사로 상부로 갔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생각했던 번호를 AB에 포진을 시키고 나머지 CDE는 반자동을 걸었습니다. 자, 반자동에 243438 39 404입니다. 4번, 15번, 19, 26, 3439. 3439가 반자동에 걸리가 있네요. 19, 3430으로 간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 네 번째 다섯 게임을 자, 똑같이 옆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수동 AB는 번호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지만은 밑에 반자동에서 번호가 다르게 나왔죠. 3941, 11-2024-3439-41, 5번, 19번, 3436-3941, 15, 19, 21, 3439-44. 자, 여기서 상당히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자동에서. 자, 그러면 네 카트를 동시에 묶어서 한번 볼게요. 자, 1번째는 다섯 게임은 자동입니다. 두 번째는 반자동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짬뽕이라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가 우동, 그 다음에 짜장면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짬뽕을 한번 들이댔습니다. 짬뽕으로서 섞어서 완전히 믹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제가 구매한 복권 전체를 나열을 시켜서 그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 자,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항상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꼭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 보냅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20게임,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올린 30게임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모아 이 이상 복권은 없습니다. 자, 수동 ABCD 또 우측에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우측입니다. 또 다섯 개. 자, 수동입니다. 자, 그리고, 자, 수동. 또 다섯 개. 우측에 반자동입니다. 반자동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쭉 보시죠. 올리고, 올리고. 자, 세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다음에, 자, 전부 다 클로즈업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희미하면은 땡기가 보시면 됩니다. 자, 줌을 해서 보시면은 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갈게요. 자,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1044의 차에 제가 구매한 복권은 50게임, 더도 말고 다 50게임입니다. 50게임 공유를 다 했고, 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요리에 신경을 쓰고, 또 요리하는 영상 작업에만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기대에 부풀어서 추천 결과를 보고, 자, 이번에는 정말 이번 주는 감이 오고, 자, 지난주에는 이 노트에 자, 당첨 영수증을 못 붙였습니다. 당첨 영수증을 한번 결석을 했습니다. 계속 부치가 나가야 되는데, 당첨 영수증 이 자체를 정말로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부치가 나가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한번 100차를 탔기 때문에, 이번 44회 차에는 굵직한 거, 이 파란 종이, 파란 종이를 한개 받아가지고 딱 붙여놓고, 뭐 이번에 뭐 3등 이상 걸리면 이 노트를 새거 좋은 거라고 사가지고, 딱 책갈피식으로 끼울 수 있는 그 노트를 한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책자, 서류 보관처럼 착착 저 착한 요리사 장사노랑 이세 로또 방송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봉투에 넣고
항상 초지일간으로서 제가 이 로또 방송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44회차까지 1044회까지 왔습니다. 그 변함 마음은 안 변하고 항상 똑같이 시작과 끝과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착한 요리사 TV를 품질 있는 TV를 항상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구독자 시청자님께서도 항상 조언과 책짓질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도 제가 잘못하면 뭐라 하면 그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 댓글을 저한테 애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조언을 하시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미비되어 부분이 있으면은 날로 일신 하면서 새롭게 본체가야지 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이가 60이 넘어도 3살 때 걸음마를 진행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요일 아침에 후기 방송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짜자자자.